전국! 신 노래 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새 천년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 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곳 넓은 광장 집단 시설 지역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 담당 송혜가,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37번째 맞는 남학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을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하면은 우선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이 유명하지요. 또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 흐르는 물에 은어가 논다고 하는 섬진강 잘 어우러져서 영호남의 삼도가 다섯 개의 시군이 같이 접해서 다정스럽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고장이 옳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비의 물이라고 그러죠. 게르마늄 성분의 온천이 지리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고장, 또 많은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불교의 고장이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37번째 맞는 문화제를 축하를 드리면서 바람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김국환 씨가 나옵니다. 바람 같은 사람 박수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쉽습니다. 사랑이란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두고 떠나가는 바람까지 사람아. 전국 노래자랑,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을 찾아왔습니다. 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학교. 돌아라 몰래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잊지는 말아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너와의 그 약속.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뛰는 여자 조용심입니다. DJ에게 불러드립니다. 금방은 제가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DJ. 언제나 우리가 만나던 찻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던 그 노래. 금마구 제발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거리가 생각나요 DJ. 내 옷에 쌓여진 온화한 밤거리 마지막 그 순간이 생각나요 DJ. 커다란 눈 속에 말없이 떨어지던 당신의 눈물처럼 젖어들던 그 노래. 네, 좋은 점점 나왔습니다. 우아한 여자 정영애입니다. 영암 아리랑을 불러드립니다. 월출 3천원 궁에 보름달이 뜬다. 아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이야 에헤이야 어싸와데이달 보는 아리랑 힘 보는 아리랑. 아유, 어쩌면 이게 춤 맵시가 좋습니까? 아, 저기 지리산 온천에다가요. 네. 목욕을 하고. 네. 촌탁 백숙을 먹고 왔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고요. 아, 그래요. 무용이 너무 잘 돼요. 그래요. 네. 그냥 시암탉이 날아가는 거고 대냥 양손이요. 네. 무용 한 동작 가르쳐 드릴게요. 도는, 도는 동작이요. 네, 도는 하나, 동작. 하나, 둘, 셋. 예, 아이고, 좋다. 네. 아이고, 좋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도는 거예요? 이거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발을 하나 내밀고요. 내밀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쓸어서 올리고. 이렇게 귀 뒤로 쓸어서 올리시고서 쓸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돌려요. 돌려요. 쓸어서 돌아요. 올리고. 돌아요. 한쪽 발. 돌려. 돌려라. 돌려라. 돌려. 쓸어서. 돌려. 돌려. 아유. 어지러우시죠? 아유 어지럽죠. 그러면요. 수고하시는 분에게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이 초입부터 대단히 그냥 열띤 경쟁들입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구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애양병원의 병강세 박철호 인사드립니다. 네. 아, 여기는 또 무슨 제주가 있죠? 예, 이곳 지리산에는 네. 예, 여러 사찰이 많습니다. 화엄사, 영곡사, 네. 천은사, 네. 예, 크고 작은 사찰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목탁 소리를 한번 예,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부탁합니다. 예, 먼저 우리 지리산의 제일 큰 사찰, 지리산 화엄사 아시죠? 네. 화엄사의 스님들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화엄사. 그러면은 저 천은사 목탁 소리는 어떨까? 예, 천은사 목탁 소리는 네네. 조금 더 약합니다. 아, 조금 예. 조금 계곡이 깊어서 그런가 봐. 예, 예. 예. 아유 참 그 가만 있자. 그러면 저 불국사 예. 목탁 소리. 불국사는 화엄사보다 크지요? 아 이거 거의 뭐 역사도 깊군요. 예. 좋습니다. 오. 아, 그래요. 이야. 그럼 저기 동화사는 어떨까, 동화사? 동화사는 이쪽입니다. 아, 동화사는 그쪽이라? 네. 아이고, 네, 그래. 아이고, 뭐, 저, 아니, 그, 저, 청동 부처님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아, 그지? 예. 어, 동화사. 오. 웅장하네요. 오오. 아주 입도 그냥 툭툭 그러는 게 아이 그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또 이 불교의 고장이라 목탁 소리를 들어봤는데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떻게 보자 어? 되긴 재밌어? 재밌습니다. 예, 참네. 자,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화개장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좋은 거죠. 화개장터.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하동사랑 흰말 구릿사랑 닷새마다 어우러져 잘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에 금방 시골 창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감사합니다 고생들 왔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섬진강 다슬개 아줌마 이겼습니다. 환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광 인사드립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불러드립니다. 증금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
서울로 떠나간 사람 노래자랑 구례군 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해뜰 날 혼자랍니다. 세월 이야기겠죠. 왜 수많은 곡을 써서 우리와 친근한 작곡가입니다. 신대성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즐거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남학재 재전위원회 박정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명예심사위원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초대 가수 또 한 분 모십니다. 앞으로 이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주 시원한 성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수입니다. 흔적, 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그러면 벌써 생각나죠? 최윤아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와인글라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놓아야 하면서도 붙잡고 있는 미련의 끝을 잊지 못하고 싶어. 지금쯤 내 마음을 잊었을지도 모르는 보니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구례군의 구례군의 아들 구례 인격장 임통원입니다. 썸머 타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초록바다 저 하얀 구름이 까맣게 그을리 너의 모습 더욱더 널 눈부시게 하네 웃어지는 저 파도 곁에 설탕 가득 하얀 백사자 다시 뭐 인사하세요. 네, 불의 노인 대표로 온 이장수입니다. 앞으로 귀엽게 많이 예쁘게 봐주시오. 감사합니다. 네, I'm still loving you 불러드리겠습니다. 스틸러비유 I think loving you. 네. 기분 잘 된데 여기서 안 돼요. 그렇죠. 말로. 기분 잘 된디. 네, 생각은 간절한데 네. 이게 혀가 잘 안 돌죠. 네. 그래요. 한번 사랑의 거리 한번 떠봅시다. 네? 사랑의 거리. 사랑의 거리. 네. 가만있어. 사랑의 거리는 또 문희옥이 부른 노래인데. 예, 예, 예. 아니 근데 요새 신세대를 좋아하시나 봐. 네? 자, 뭐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의 거리 좋죠. 박수 한번 다시 주십시오. 사랑의 거리. 여기는 관광구리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빛났다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아 여기는 사랑의 꽃 피우는 황방울의 사랑의 거리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아이고 아유, 뭘 또 이렇게 오빠 가져와. 이거 응? 갖고 온 마중을 나오셔야죠. 마중 나오나마나 끊은 김에 끌지 뭘 여럿이 끌어. 아유, 근데 이게 뭘 또 이렇게 많이 가져 나오셨어? 서울 선생님 드리려고요. 그래요? 예. 아, 저희 아, 이거 백운산에서는요. 네. 고사리도 이렇게 유명하지만요. 네. 취나물도 있죠. 취나물. 두릅도 있죠. 두릅 있죠. 한봉꿀도 있죠. 아. 고르쇠 약수물도 있죠. 약수물 있죠. 이 성지가 줄기 따라 이거 강물 속에요. 참기도 있죠. 참기 있죠. 은어도 있죠. 네.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럼 더덕 있고. 예. 쌀이버섯 있고. 송이버섯도 있고요. 송이버섯도 예. 있고. 아유 원추리나물도 있고. 참 뭐 없는 게 없죠. 예. 뭐 여기 제가 아까 이 뒤에 여기 저 뭐 그 음식 축제가 열려서 가봤더니 예. 얼마나 많은지 66가지까지 쉬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어. 너무 많아서. 예, 그러셨어요. 예, 정말 뭐 이 맛스러운 고작이죠 여기가. 예, 예. 근데 이 머리가 난 아까부터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 머리가 본인 거요? 예. 여기다 또 쫓맨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아, 돌아 예, 한번 돌아보세요 되게... 이렇게 아 이거 얼마나 이렇게 저 다듬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 이게 13년 동안 길렀거든요. 13년 동안. 예. 이거 머리 감는 게 엄청 힘들어요. 신랑이요 밤마다 있잖아요. 네. 머릿결. 네. 머릿결 때문에 엄청 신경 써갖고요. 밤마다 머리를 감겨줘요. 밤마다 신랑이 머리를 감겨준다고? 예. 예. 야 참. 뭐 머리 감겨주는 분도 그렇겠지만 참 행복하신 분이요. 예. 그렇죠. 여 신랑 여기 오셨어? 예. 어디 계세요 신랑? 신랑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네. 여보. 여보. 여보.
근데 웬 머리가 한 개 주는 남자가 이렇게 많아 그래? 어디 계신지 못 찾겠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 고사리 나무는 우리한테 선물 가져오신 거지? 예. 이거 가만 있어요. 혼자 가져가면 또 뭐라 그래?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거 하나만 가져가, 그거 하나만 가져. 그거 하나면 그 두 식구 충분해. 뭘 식구 많은 사람이나 가져가지, 뭘 더? 그거 하나면 두 식구하고 손자 동수까지 먹을 수 있어. 욕심부리 그래.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달타령요. 달타령 좋습니다. 달타령.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농촌 주부 서광순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내 사랑 어디쯤에 있나 밤도 외로워만 치고 눈으로 주고받던 말이 든든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노래 전기를 맡고 자란 박유재입니다. 망고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밤에 울던 제비 오셔서 신바람 납니다. 전국 노래자랑 전라남도 구례군 편. 뭐 지금 이 넓은 광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웃에서 나오셨다고 해서인지 또 이 고장 분들이라고 그러셨는지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만나도 다정한 얼굴, 언제 만나도 미소 짓는 얼굴로 정말로 노래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건강한 가수입니다. 여러분들 백갈매기 하면 생각나는 가수 짐이 된 사랑 이명주 씨가 나오겠습니다. 신곡으로 보고 싶어요. 박수로 받으세요.
가슴 시린 그대 사랑의 모습 알았던 나 그대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 시간 지나 버렸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송이 아저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굴에 오셨으니까 네. 게르마늄 신비의 약수 게르마늄 온초 잠 잡수해 봐요. 아이고, 아유, 네. 아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오, 게르마늄 온천수 그래요. 예. 아유, 뭐 이렇게 또 가득 부시나? 여봐요. 에휴, 참.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덥적덥적 잘 받아. 아유, 아, 가만 있어봐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아니 근데 예. 아니 보통 물보다 이렇게 시원한 걸 느끼게 되네.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 물만 잡수시면은 네. 이쪽 복통, 네. 이쪽 심장병, 위장병 다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그 보세요. 벌써 물맛이 좋으니까. 이게 게르마늄 온천수고 그건 구정물이야. 아유. 이걸 하시면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예. 아. 송이 아저씨 이거 세수만 하시면은 네. 이물에 세수하시면은 50년은 젊어져. 50년? 50년. 한 잔 더, 아니 한 잔 더 봐. 한 잔? 한 잔 더 봐. 아유. 50년이었는데. 맞아 봐. 마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세수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세수. 출연진 중에 어. 머리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에, 에, 에. 그분 한번 머리를 감겨볼게요. 머리가 아, 이걸로 머리 감기면 예, 예. 금방 달라지나? 그렇죠. 이야, 그거 한번 봅시다. 에헤. 자, 가만 있어. 이모, 그러면 이렇게 감으면 윤이 난다 이거지? 그렇죠. 어허, 그래요? 이야, 이게 또 내 출연자 머리 감아주기. 박한 양반 어디서? 아니 근데 50년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50년은 이렇게 머리를 뿌리니까 머리를 뿌리니까 50년 젊어졌다고? 예. 물이 좋으니까 한 번 더 뿌려. 나 참네. 한 번 더 뿌려봐. 아이고 나 참. 50년 젊어진다고 그랬지? 예. 그래 50년을 젊어진다. 이리 와.
이야, 머리 감은 물 먹어도 괜찮을까? 괜찮죠. 괜찮아? 좋은 물이니까요. 저 우리 저 신대성 선생님 늘 앉아서 수고만 하시는데 뭐 여기 뭐 그 뭐 그냥 고불싸게 뭐 컵으로 드릴 거 뭐 있어? 예, 참 이것도 복이요. 근데 이 저 10년 이상 기른 머리를 청성스럽게 헹긴 물을 잡수시면 평생 머리가 안 쉰대. 맞지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잘 닦으세요. 아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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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밤이면 밤마다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남자 정일입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장등불 밑에서 내 모습 돌아간 것 같아 싫어. 이 엄청 밝은 날도 내 마음을 모를 때야 몰라. Yeah. 멀리 떠나간 내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놓고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내님께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이 영창 밝은 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몰라 yeah. 몰라 김선아의 보디가드입니다. 내가 배운 사랑을 불러드립니다. 다음분 또 인사하세요. 이민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공예 뱃노래 또 인사하세요. 구례군의 지킴이 구례경찰서 간접파서 순경 승모입니다. 무기여 잘릴 거라 불러드립니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래 둘인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났어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여자 비관을 했고 다시 살아 안겠다는 맹세를 했대 그 여자의 두 번째는 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앞으로 이름하고 곡목을 잘 외워두었다가 많이 찾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담이 양이 나오겠습니다. 노래 곡목은 화살을 쏘고 간 남자. 어떤 남자일까요? 박수로 말씀 바랍니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에게도 박수 주십시오. 나오세요. 아이고. 오늘 여기 뭐 특별히 나오시려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많지요. 그래 말씀하세요. 무슨 이유가? 저희 신우님이 지금요. 거기 쓰세요, 이렇게. 미국에 지금 휴스턴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신우님이 미국에? 예, 예. 우리 신우님이요. 여기 전국 노래자랑을 안 빠지고 본대요. 미국에서 늘 노래자랑을 보신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본답니다. 그래서 올케 나오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래요. 딩동댕 땡만 하고 쓰지 마시죠. 아니 그러면요. 아니 땡도 세 번 하면 딩동댕 되니까요. 어쨌든 이 노래자랑 테이프 전 세계로 다 나가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라고 노래합시다. 네, 무슨 네. 노래 하실래요? 소양강 처녀요. 소양강 처녀 불러드립니다. 대전 소양강에 하고 있지 별
고향이 그리워서 내 살던 곳이 좋아서 지난 15년간의 객지생활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살기 좋은 봉덕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셈입니다. 말자. 산이라면 도모주마 강이라 산길이냐 물길이냐 손금에 쓰인 글자 풀지 못할 내 운명 이 집이나 쓰다 가보자 사는 대로 살아보고자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분 인사하시고요. 지리산 맑은 물과 맑은 공기 마시고 자란 귀여운 자매 언니 신영수 명숙입니다. 청춘이라는 찬을 불러드립니다. 뜨겁게 불타오르 다음 남자분 인사하세요. 사랑의 이름표를 불러드립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나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고맙습니다. 이 고장에서 내노라한 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1, 2차 예심을 보고 통과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유감없이 노래 실력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오늘 심사석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모두 궁금한 가운데 또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분은 99.9의 사나이가 장모님 장모님 부르고 다니더니 네가 올래 내가 올까 뭐 이러다가 보니까 신곡을 또 냈습니다. 베이로 씨가 나옵니다. 순이야 신곡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하세요.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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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순이야 내 사랑 순이 어느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지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순이 어디에서 살고 있나 보고 싶구나
찾아 불러본다. 밤이면 밤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예쁘지 않지만 마음 착한 순이야. 순이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만나보겠지. 그 이름을 불러본다. 순이야 순이. 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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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서울에서 살고 있나 내 사랑 순이. 어느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지. 어젯밤 꿈속에서 만났던 순이 어디에서 살고 있나 보고 싶구나. 날이면 날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밤이면 밤마다 너를 찾아 불러본다. 예쁘지 않지만 마음 착한 순이야. 순이를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봐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언젠가 만나겠지 만나보겠지. 그 이름을 불러본다. 순이야 순이. 그 이름을 불러본다. 보고 싶은 순이야. 샤! 아 지금 이 고장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래 실력을 드러놓고 제 뒤에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신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인사드린 전 출연자들에게는 저희 KBS가 특별히 제작한 손목시계 한 대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표되는 입상자들에게는 농협에서 드리는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첫 번째 분 화개장터를 불러주신 박철호 씨 나오세요. 인기상 두 번째 분 달타령을 불러주신 윤혜숙 씨 나오세요. 장녀상 두 분이 공동 입상이 되셨습니다. 먼저 밤이면 밤마다 불러주신 정일 씨 나오세요. 네, 아이고. 네. 다음 장녀상 내가 배운 사랑 불러주신 김선화 씨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사랑의 이름표를 불러주신 최희열 씨 나오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고래군 편 오늘의 최우수상. 오늘의 최우수상 DJ에게 불러주신 조영심 씨 나오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끝까지 자리하시고 응원해 주신 구례 군민 여러분, 또 이 고장이 좋아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우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구례 군편 오늘 최우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DJ. 언제나 우리가 만나던 찻집에서 다정한 미라처럼 들려오는